6.25 선비공원과 한국문화테마파크에서 개장 1주년을 맞아 2023 인센티브 관광 전문가 양성과정 인 안동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마이스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안동시가 후원합니다. 마이스 관련 협회, 학회, 기업, 단체, 인센티브 기획자 및 운영자, 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가하며 마이스 산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인센티브 투어 분야의 이론적인 교육과 더불어 현장에서 안동 관광 콘텐츠를 직접 경험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됩니다. 신현대 한국마이스협회 회장은 인센티브 교육과정 개발은 업계 의견 수렴과 지역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개장 1주년에 맞춰 의미 있는 행사 개최를 추진한 안동시와 안동국제컨벤션센터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더 다양한 지역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차별화된 주제 강연까지 이루어져 교육 참가자들의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 관계자는 올해는 한국마이스 산업 발전을 위해 2003년 태생한 한국마이스협회가 20살 성년이 되는 해로서 세계 마이스 산업을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는 협회의 축하와 안동 방문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행사와 지역의 우수한 관광 인프라가 장차 세계 마이스 산업의 큰 거목으로 성장할 동력을 얻길 기대한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